네 폭염이 예고되고 있지만 전력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전력피크시 최대 공급 능력은 적대 최고 수준인 1억 19만 킬로와트로 예비전력과 추가 예비전력 자원이 있는 반면 코로나19 등으로 산업활동에 주로 전력 공급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여름의 경우 지난해와 같은 폭염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는 기상청 의견을 바탕으로 한전에서는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8,730만 네트에서 9,080만 킬로와트 내외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